과연 토스트를 만들어 먹어요. 내가 후드를 지금 빼놔가지고 후드 껴줄게. 아, 여기를 닦았구나.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뭐? 이 버터가 유통기한이 지났어. 지났지. 하지만 그냥 먹자. 좀 많이 지났어. 어? 어, 곰팡이는 안 쓸었어. 아, 이거 계란말이나 해줄까? 나는 진짜 에스프레소 기계에 내렸는데 이렇게 집에서 먹는데 요 정도? 이 로스팅이 잘 된 거 처음 봐. 이거 왜 약간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어, 웬만한 카페보다 맛있지. 나 내가 개인 카페 하면은 나 아마토르 해서 도매로 떼다가 팔 거다. 내가 직접 하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봐야지. 완전 깼네. 와, 쟤 엄청 컸다. 이거는 라떼도 맛있어. 이거 빵이 너무 크다. 아기 체육관이 그렇게 좋다길래 샀어. 아니, 댓글에 추천했다고. 아니, 나랑 계속 같이 있는데 언제 사는 거야? 그럴 때. 와. 모든 건 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애기들은 자기 얼굴을 긁어가지고 깎고 나서 여기 손톱 겉에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아주면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갈면은 이 손톱이 뒤집어지면서 자극받아서 깨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끝으로 보들보들한지 걸리는데 없는지 만져보고. 애기 키우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저는 손톱 깎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고 집중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에너지도 제일 많이 들고 제일 피곤하달까요? 애기들은 워낙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잘라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를 해보니까 6일에 한 번 정도 깎아주게 되는 것 같아요. 베베 리체? 여기가 좋아요. 마더케이 거는 써봤는데 좀 잘 안 들고.
여러분 호박죽을 먹는데요. 호박죽 이렇게 먹어야 기분 좋은 거 아시죠? 많이 떠가지고요. 입술을 약간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포근하지 않나요? 해봐요. 우울할 때 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약간 좀 외로울 때 키스하듯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 재밌다. 아이엄 샐러드와 쌀로 만든 빵 이런 브런치를 시켜봤습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일이 많아서 촬영을 못하고 밤에는 촬영해야 되니까 24시간 일하는 느낌이야. 진실이 속이 아프대요.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새 미숫가루 중독자거든요. 아니야, 두유야 두유. 미숫가루 먹고는 안 아파서. 원래 두유가 단백질이라서 배가 아플 수 있어. 이거 먹고 또 미숫가루 먹을 거잖아. 저기 냉장고 안에 지금 킵해둔 거. 육천이 대표님하고 나 뒤에만 사이야. 미숫가루 욕보지 마라. 아니 진짜 대표님? 응. 본점. 본점 대표님? 응.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광고로 보답하고 싶다시는데 야 괜찮다 그랬어. 나중에 강빈이랑 대구 읍천이 본점 가서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대표님을? 응. 대구가 맛집이 많아. 내가 물었지. 누구랑 먹었는데? 거기. 누구랑 갔어? 갑자기? 나랑 안 가는데. 왜 안 가? 같이 했냐. 읍천이 알바생분이 막상 미숫가루 레시피 별거 없는데 맛있어 해주셔서 신기하다고. 불고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 원래 별거 없는 그 조합을 찾아낸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그 비율 그 다방이랑은 맛이 확실히 달라. 뭐 백다방도 설탕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언급하시는 겁니까 지금 브랜드를? 아 그럼 그럼 이거 뭐 빼고 어떻게 먹으면 존맛탱이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별로 시도하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짝가슴이에요. 갑자기? 한쪽이 너무 차올라서 아프다고. 저 친구 언제 일어나? 먹어주라고. 한잔 할래? 이제 안 먹어? 응. 이거 텀블러 닦은 거야? 응. 뭔데? 물로 한번 헹궜어. 최씨 브이로그에서 K음료 홍삼 드시던데 K음료 미숫가루죠. 외국인들은 텁텁해서 싫어할까? 저희도 샀습니다. 아기 체육관.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짜자잔! 여러분 스타우브 시스테라가 왔습니다. 이 시스테라가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치조림 자주 해먹잖아요. 갈치조림 할 때 아시안 웍이 좀 깊어요. 이렇게 얕은 애가 필요해서 아 진짜 고민 많이 하다 질렀어요. 보통은 그냥 가정집에서는 24cm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얘가 시즈닝을 처음에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잘 보관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 시즈닝 하면서 맛간을 이용해서 이 잠옷바지가 제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실버라인 바지거든요. 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배가 진짜 많이 돌아왔어요. 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모유 수유만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오히려 단 것도 많이 먹고 빵도 많이 먹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살이 그냥 빠져요. 물론 몸무게는 많이 안 줄었어요. 진짜 막 억지로 빨리 살 빼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모유수유 중이라서 이제 여기는 그렇지만 봐봐요. 등살, 허리살도 되게 많았거든요? 허리라인이 진짜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돌아왔어요. 이제 지금 제 몸무게보다 한 3, 4kg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뭐 가슴무게 1kg 정도 뺀다고 해도 2kg 어쨌든 더 늘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좀 바지 입었을 때 안 맞고 살이 좀 나온다 이거지. 아 진짜 자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져요. 정말 많은 임산부 여러분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살이 빠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운동도 잘 안 했어요. 어 탔네. 그리고 배 처진 것도요 약간 예전에 비해 탄력이 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복근도 조금 돌아왔고 여기에서 이제 복근에서 잡아주고 살을 이제 약간의 다이어트를 나중에 해주면은 빠질 수 있을 정도라고 느껴져요. 3번은 회복에 집중하자. 다이어트는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살 못 뺀다고 그게 영원히 살되고 저는 그거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살은 무조건 다 빠져요.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살 빼는데 더 힘은 많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이전에 다 빼야 된다? 그럼 저는 어지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모도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남들이 다 다이어트를 언제 전에 다 해야 된다더라 하면서 무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저처럼 막 어지럼증이 되게 많고 급격하게 살을 절대 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살쪄도 괜찮다. 소중한 생명을 얻지 않았는가. 대충 살자. 풀면 됩니다. 국도 할까 했지만 참았다. 마늘이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지만 얼마나 지났어? 비밀이야. 대충 살자. 이 와. 시스테라를 사야 된다니까. 28cm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에서 선물이 왔는데요. 모자. 얘 너무 귀엽네요. 지금 입기 좋은 바디수트네요. 진짜 이런 거 완전 강추합니다. 애기 키우면서 이런 거밖에 안 입혀요. 특히 여름 애기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것도 귀여운 바디수트. 얘는 진짜 귀엽네. 궁둥이에 이런 포인트 있고요. 뒷카라에는 이렇게 또 포인트가 있네요. 이거는 망사 포대기예요. 사실 제가 포대기는 안 해봐가지고 애기가 좀 크면 포대기가 편하다고는 하던데 한번 나중에 써봐야겠어요. 하이염. 여러분 지금 타임머신 편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좀 마음이 급해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얘는 편집을 한번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실버라인이랑 저랑 막 얘기를 하는 것도 녹화를 따로 한 다음에 여러분 소고기 불고기 해먹으려더니 이분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누가 짜장면 먹는 걸 보면 아 보였어? 참을 수가 없어. 맞아. 내가 어제 백종원 선생님의 무소고기 묵국 레시피도 봤는데 내일 먹자.
미국 식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면 먹을 때 호로록 먹지 말 것. 그치,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가 너무 나는 사실 듣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숙대 잘 자란 양파가 엄청 들어간 그 짜장면집에 삼선짜장 먹고 싶다. 지금 촬영하려고 준비 다 해놨고요. 강빈이가 앉아가지고 강빈이 재울 동안 편집 좀 하려고요. 촬영 끝났습니다. 이 헤어스타일 괜찮은데? 요즘 이거 유행이거든? 왜? 옛날에 바나나 핀이라고 아니? 오, 모르지. 뭘 알겠니? 나한테 뭘 바래? 그건 그래. 여기도 고데기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난 미숫가루나 먹어야겠어. 그만. 뭘 그만이야. 내가 내 입으로 미숫가루 먹겠다는데. 그쵸? 흡천님 미숫가루.